주연! 호호, 주연, 왜 또 쭉상이야? 와, 그걸 몰라서 물어? 그럼 아는데 뭐냐? 됐고, 왜 맨날 연락이 늦어? 주연, please. 내가 하루 종일 마룻바닥에 붙어 찐먼지 진드기나 새는 백수도 아니고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사생활이 있어. 누가 하루 종일 해달래? 우리 최근에 카톡한 것 좀 보라고. 자기야, 밥 먹었어? 어! 어떻게 점심에 물은 걸 저녁에 답하냐? 주연은 밥 먹었어? 벌써 먹고 똥으로 배출까지 끝냈다, 이 씨파새끼야. 주연, 캐비안, 롤! 인 났어? 아, 너무 피곤하당. 아직도 자? 뭐 하잔 거냐? 우야, 진짜 전화도 안 받고. 우프스! 주현, I'm back! 핸드폰을 두고 나갔어, 지금 봤어. So sorry, you you.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. 여자친구가 뻔히 연락 기다리는 거 몰라? 주현, 한시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. Relax. 됐다, 됐어. 나 잘게. 주현, don't go! 뭐? Don't go? No, don't go! 오니까 또 화나네. 주현! 뭐! 대체 뭐가 문제야! 종로에서 강남까지 시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맨날 연락을 늦게 하는데! 어우, 한국인.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댔는데 주현은 잘 뱉는다. 뭐! 주현, 나 사실 지금도 조금 이해 안 된다. 할 말이 없는데 왜 불필요한 텍스팅을 계속해야 되는지. 한국은 그래! 진짜로 밥을 뭐 먹었는지 잘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연락하는 줄 알아? 그게 다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여주는 관심 표현이라고! 한국은 말이야! 한국 문화에 관심 많다며! 그럼 한국 사람이랑 연애하는데 이런 한국 연애 문화도 알아야지! 오케이, 오케이! 주현, 스톱! 뭘 스톱해! 노빠꾸야! 주현, don't you yell at me? You're so annoying when you're talking! It pisses me off! 뭐라는 거야? 한번 해보자 이거야! 맨날 이럴 때만 못 알아듣게 영어 쓰지? 참! You really taste like rice! What? 너 밥맛이라고! You are such a d***! Your face is f***! 오케이, 주현. 내가 미안해. 그니까 스톱. 나 진짜 너 때문에 머리 빠져. 뭐래? 머리 빠져가 아니라 머리 아파겠지. 진짜네? 주현, 지랄도 병이야. 작작해. 뭐? 안에서 새는 바가지. 밖에서도 새니까 처신 잘 하라고. 오케이? 뭐야? 알고 뱉는 거야? 막 뱉는 거야? 제발 무례하게 굴지 마. 내가 지금은 참지만 주현 나중에 능지처참. 참. 웃어? 뭐처럼 데이트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? 피터, 미안해. 자기한테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추라고 계속 화만 냈던 것 같아. 오케이, 주현. 개과천선 끝. 그래서 어젠 뭐 배웠어? 아, 주현! 군싹이 뭐야? 군싹? 뭘 그런 걸 배워? 어? 그게 군침이 싹돈다의 줄임말인데 되게 맛있는 거나 흥미있는 걸 보고 군싹이라고 하더라고. 어. 주문하신 카나페 나왔습니다. 오, 군침이 싹돈우! 아, 주연! 나 또! 이번엔 또 뭐? 머선 129가 뭐야? 아, 그건 무슨 일이야? What's up? 이란 뜻을 젊은 애들이 재밌게 바꿔 말하는 거야. 오, 오, 가격 머선 129, right? 맞아! 자기야,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응? 내가? 나 아까 답장했는데? 10분 동안 뭐 했어? 지금부터 우리의 잃어버린 10분 동안 뭐 했는지 육하원 측의 의거에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해주길 바래. 아니, 그건 잠깐 화장실 좀 가느라. 자기는 똥을 손으로 싸나 보지? 카톡도 못하는 거 보니? 하, 내가 처음부터 자기 관상이 한 남자한테 정착하지 못할 관상이라 느낌이 세야.